경기도 파주시. 이른 시간부터 용기 씨가 출근한 이곳은 의뢰인의 집입니다. 아, 오늘 입주 청소하러 왔어요. 부엌 입주 청소고요. 비확장된 곳이라 베란다도 있을 거고요. 주방만 아마 인테리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젊은 남성들로 이뤄진 직원들. 건장한 청년들이 청소용품을 옮기면 사장님은 집안 탐방에 나섭니다. 매의 눈으로 구석구석을 살피는 용기 씨. 깨끗해 보이는 타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죠? 여기 화장실은 인테리어를 새로 한 곳인데요. 백시멘트 작업을 하면서 벽에도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나 인테리어 후가 이런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지나치기 쉬운 타일과 창까지 집안을 통째로 청소한다는 그. 그만큼 직원들에게 전달 사항도 많습니다. 새 집은 먼지를 제거하는 거에 비중을 준다면 오래된 것 같은 게 찌든 때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좀 더 오래 걸리는 게. 오늘 집에 곰팡이가 좀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요. 그 전에 곰팡이 작업 먼저 한번 1차적으로 해주시고, 그럼 화장실 백화 심하니까 백화 약 좀 써놓고 먼저 해주고, 안방에 목풍지가 좀 심하게 있어요. 네. 그리고 양면테이프 있으니까 좀 약품 써놓고 잘 좀 깨끗하게 좀 치워주세요. 네. 용기 씨는 일할 땐 완벽을 추구하지만 평소 직원들에겐 좋은 형 그 이상이죠. 본인이 직접 막 오래 해오셔가지고 저희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장님과 청년 직원들이 합세, 드디어 청소 시작! 어디 얼마나 꼼꼼하게 청소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먼저 각종 먼지로 오염된 창틀과 유리창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데요. 창틀을 청소할 때도 안전 패킹까지 제거해서요. 안에 먼지까지 치울 만큼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지금까지 평균으로 따지면 그래도 7시간, 8시간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아요. 손 안 닿는 부분 없이 닦으려면 당연히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몰딩이나 스위치, 콘센트, 창틀. 좁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 와, 청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데요? 제 욕심이기도 하고, 제가 청소를 하는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해드리는 게 사실 저도 마음 편하고, 믿고 맡겨주시기 때문에 안쪽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을 더 잘 하려고 노력해요. 편히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작업이지만 꼼꼼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도 늘고요. 자연스레 매출도 증가하고 있답니다. 올해 들어서부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번 달 해서 월 매출은 그래도 1000 조금 넘는 수준? 순수익으로 따지면 그래도 4,500은 남지 않을까 싶어요. 믿고 찾아주는 고객을 위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는 그. 하수구 소독에 용액 도포까지 한다니 말 다 했죠. 고객님이 사용하실 때 혹시나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힘 없이 앞으로 계속 쭉 이제 사용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안에 이제 오염물이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좀 녹이는 작용을 해요. 그럼 용기 씨 매직이 통했을지 집안을 꼼꼼히 볼까요? 거실, 주방, 화장실까지 변신 완료! 벽면 백시멘트부터 창틀에 지저분했던 문풍지와 먼지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요. 이대로 관리만 잘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께서 그 후에 차후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세요. 외부의 베란다, 바깥쪽 창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하면 금방 먼지가 쌓이고 굳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베이킹 소다랑 주방 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구별해주신 다음에 간단한 헝겊이나 걸레로 닦아주시면 아마 유지하기 편하실 겁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거울을 보시면 물때가 조금씩 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럴 때 집에 사용하시는 린스로 거울에 분대서 조금 시간을 두시고요. 나중에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내시면 물때가 쉽게 제거되실 겁니다. 작업이 끝난 오후. 오빠도 왔어? 1년 전 결혼했다는 용기 씨. 고생한 남편을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아내는 그가 이토록 열심히 사는 이유이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거 하라 해서 하고 저거 하라 해서 하고 그냥 따라간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그걸 또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하는 게 멋있고 대견하고
크게 막 일주일 정도는 안 기다리셔도 되고요. 집에서도 일에 빠져 있는 그. 하지만 처음엔 조금 달랐다는데요. 맨 처음 청소를 접했을 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거의 3년 동안 제 직업이 청소인 줄 제 친한 친구들도 몰랐었으니까요. 그 정말 청소가 너무 힘들고 아 이게 진짜 직업으로 맞나? 이걸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직업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아 좀 창피한데? 네 그것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제 변화의 과정을 하면서 사실 이걸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를 키워가는 재미가 사실 이제는 들었고 힘들어도 지금은 참고 그리고 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거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윤기 씨가 다시 바빠졌습니다. 부천의 오래된 빌라를 찾은 그 아주 특별한 일요인의 집이라는데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두 사람이 어떻게 힘들어도? 아 괜찮습니다. 둘이서 오늘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그래도 청소는 여자들이 하는 건데. 저희 청소 잘해요.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분들 나이도 많이 있으시고요. 구석구석 청소를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부분들 다 부분대를 제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혼자 사는 이순옥 어르신 댁에 청소 봉사를 온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 고맙고 좋죠. 윤기 씨에게 이런 어르신은 VIP. 손자처럼 살뜰히 대화를 나눈 뒤 곳곳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보여지는 바닥이나 이제 이런 데는 아마 청소를 좀 하고서 지내셨을 거예요. 화장실 같은 경우엔 미세 곰팡이라든지 그 안쪽에 있는 이물질까지 좀 제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창을 사실 탈거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중심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평소 깔끔하게 청소를 해도 주방 후드나 화장실 속 숨은 때까지 관리하긴 힘든데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나서 청소해주는 거죠. 저희가 봉사로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덜 해드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항상 하던 대로 하고 있고 아무래도 꼼꼼하게 해드리면 조금 더 위생적이고. 보세요. 깔끔해 보이는 집 속에 숨어있던 묵은 때와 우물들. 과연 이번에도 윤기 씨의 매직이 통할까요? 천연 세제를 이용해 타일 곰팡이와 싱크대까지 쓸고 닦은 결과 반짝반짝 광이 날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새 집 같네요. 고마워하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사실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 말 들었을 때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6세 젊은 사장님 용기 씨는 고된 청소회를 하면서 어떻게 남을 돕는 봉사활동까지 하게 된 걸까요? 저도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자랐는데 크면서 남을 조금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못했었고 사실 실천하기도 너무 어려웠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힘든 것보다는 또 좀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사실 그는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뒤 가업인 사업을 키우기 위해 중국까지 갔지만 4년 만에 쓰디쓴 실패를 맛봤는데요. 무엇이든 해야 했던 어려웠던 그 시절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청소 회사에 있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와서 했는데 하면서 욕심이 돈 욕심이 먼저가 아닌 이왕 시작했는데 여기서 좀 최고가 돼보고 싶다. 이 기술을 갖고 노력하면 충분히 잘 열심히 하면 진짜 벌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가지를 기술과 돈을 같이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돈보다는 사람, 이윤보다는 기술로 최고가 되고 싶었다는 젊은 사장. 청소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주변 이웃을 돌아볼 여유까지 생겼죠. 여기는 살면서 열어보질 않은 곳이라 바퀴벌레가 좀 많이 있네요. 무료로 하는 청소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성실한 사장님. 평소 살펴볼 일 없는 싱크대 하부까지 꼼꼼하게 청소하는데요. 변신한 집을 본 어르신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우 오셨어요? 너무 깨끗하다. 너무 혼나서 어떡해. 난 너무 했었다. 천천히. 세상에. 보세요. 새집 같으네 새집.
집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하는 어르신. 윤기 씨 덕분에 자식 없이 혼자 살아온 팔순 어르신의 마음과 얼굴에도 생기가 가득 도는데요. 베란다까지 깔끔 그 자체. 아우 세상에 너무나 너무 깨끗하다 진짜. 유독 관리하기 어려워했던 욕실도 광이 납니다. 광이 나. 오늘 윤기 씨 덕에 조용하고 삭막했던 어르신 댁에도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아주 한눈만한 살고 싶어. 너무 깨끗해서 아무도 생각도 못했어 진짜 꿈도 못 꿨어. 내가 어저께 꿈을 잘 꿨나. 고생했어. 진짜로 고생했어. 들어가세요. 그래. 김용기라는 청소를 하는 사람이 그 집에 머물다 나왔을 땐 항상 고객님한테 그냥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집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의뢰인들의 마음까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용기 씨 매직. 지금처럼 언제나 꽃길이길 응원합니다.